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양산역에 내려서 양산천변 또는 언양행 그큰 간선도로를 따라서 지금 제가 요 소토삼거리까지 왔습니다. 요 소토삼거리라는 말은 뭐냐면 소토삼거리라는 것은 자 직진하면은 통도사 언양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우후공단으로 가고 다리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산막공단이다. 근데 오른편 자체가 전부 다 산막공단이에요. 그 산막공단도 이제 단계적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선생님으로 들어가고 만들면 뭐 시중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갈래길로 그래서 소토삼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대형아파트 여기 소토 왔습니다. 대형아파트 소토입니다. 그러니까 상국면 소토리. 예, 소토삼거리까지 왔고 좀 있으면 대형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대아파트 나왔습니다. 나옵니다. 자, 소토리. 자, 지금 여기 이제 막 발전하는 것 같아요. 여쪽 부분이 지금 보니까 와서. 이렇게 40년. 맞죠? 다 40년 지나야 돼요. 예, 아무리 제가 어떤 지점에 있어서 변두리 같은데. 여기 지금도 뭐, 요 주변에 보면, 강 쪽에 보면 부지 넓은 거 막 있고, 또 저 어디 가다 보면은 또 뭐, 농은 판다고 막 나와 있고 그래요. 그게 40년을 봐야 돼요. 30년, 40년. 자, 그러다 뭐냐. 그때가 돈 장기가 있는 거요. 다시 되팔라 그러면 가격이 거의 막 뚝 떨어져요. 70%나 막 반값으로. 누가 안 삽니다, 그거를. 예, 그러니까, 예, 부동산 투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도, 예,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 저는 소토 상거리, 요 상거리입니다. 예, 상거리, 향경 이쪽, 그쪽, 요 상거리에서 저는 직진합니다. 그대로, 요 신호 보고, 예, 직진할 겁니다. 여기 왼편에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집이 있죠. 여기 이제 상북입니다. 예, 상북면 소토리. 예, 상북면 소토리. 여기 상북 농협입니다. 소토 지점. 해놨습니다. 소토리입니다. 예. 건너갑니다. 예, 소토 지점. 예. 그리고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간 거는 양산 동령이라고 저 무슨 가구회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양산 요건 이제 창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조립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중소기업이니까 이런 거 할 수가 있죠. 개인 같은 이런 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창고 이제 연구 이제 지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요 길 따라 넘어가 봅니다. 업종이 없어지는 건 많이 좀 없어졌고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무슨 자동화 이런 거라든지, 무슨 칼라 복합기, 예,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한 2km 정도, 뭐, 1km나 2km 정도, 그거 지금 그게 없었고요. 인도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직진하면 통도사 오른편으로 가면 예, 홍룡산입니다. 홍룡폭포. 흑룡폭포인가 그래요. 흑룡인가 홍룡인가 하여튼 양산세관 대성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길이 지금 또 약간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 도로가 난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안에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구조입니다. 뭐 카페 비슷하게 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거실에. 뭐, 그건 남은 다 카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그거네. 고려저강인 오른편에. 예, 저기 고려저강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 네, 배터리, 네, 배터리가 또 있고. 네. 여기 지금 저 공단에서 지금 일로 내려가네요. 요 양산천으로, 예, 공단에서 또 산에서 이쪽 계곡 산에서 일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길이 직진으로 나고 전해길이 밑으로 이제 그 폐도가 되었네요. 전해길대로 한번 내려가 볼 수, 그때 어찌 가는 건 모르겠는데 전해길대로 내려갈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아, 전해길대로 지금, 아, 요 밑으로 계단이 있네요. 좋습니다. 자, 전해길대로 이로 가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예, 전해길대로 갑니다. 자, 올 땐 제가 저 건너길로 올 겁니다. 예, 건너서 쫙 내려올 겁니다. 자, 케이프, 예, 주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저 뒤에는 대우 아파트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요 뒤에 가보면 하여튼 요런 온 적이 없고, 그 대우 아파트 뒤에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따라 올라가 보면 한 30분 걸어 올라가 보면은 그 난 같은 게 출란 같은 거 막 있었어요. 출란, 예, 있었어요. 그 바위 있는데 거기서 막 있었어요. 출란 있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대우 아파트, 저 멀리 보이는 쪽이 대우 아파트입니다. 예, 청색깔로 보이는 거. 하늘색, 흰색, 이 대우 아파트입니다. 전에보다는 동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대우 아파트가. 주변에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와 근무할 수 있고. 전에 이게 그때 퇴창이었거든요. 이게 KF 가는 저기 전에 퇴창이었어요. 예, 퇴창. 자, 이 고려저강입니다. 옛날부터. 예, 고려저강 이제 와요. 예, 부국제강하고 지금, 근데 부국제강은 또 와이어하고, 이것도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같은 걸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특수 막 그 재질이죠. 예. 아, 많이 걸어왔습니다. 지금, 가서 단지 오늘 오늘은 가서, 잠깐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부동산 앞에 그것 한번 찍어보고, 그냥 가게 부동산 거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 고려저강 부지도 커요. 깁니다. 예예, 길어요. 전에는 펜스 이런 게 없었고, 바로 요 보이처럼이 보였거든요. 그 와이어 생산하는 길 거예요. 근데 특수 업종이죠. 이런 데 철강이 들어오기 좀 특수한 데인데, 바닷가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좀 한 50년 그때 좀 땅값 쌌죠, 여기가. 뭐 몇만 원 이걸 했겠죠. 10만 원도 아니고, 뭐 몇만 원 단위로 갖고, 그래 막 사서 그렇게. 그때 큰 도로는 있었어요, 이 도로. 몇 년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경비실도 크고 이랬어요. 지금 딴 데 또 갔는가, 딴 데 또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고려저강이. 예, 그래, 지금,
어제였고요. 지금 저 밑으로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데, 예, 그런 내려 이런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야, 저 길이 좀 큰일 났네. 지금 저 길이 아예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되는, 저 위험해요. 제가 조심해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고려제강이에요, 오른편에. 요 요지가 됐죠, 여기가. 저 지금 태창이 이제 KF라고 한 회사로 그 공장을 팔았네요. KF. 뭐 그런데 태창 같으면 뭐 섬유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야, 고려제강. 예, 여기인데, 여기 이제 도로가 없습니다. 태창, 태창 밑으로, 다리가, 예, 그때부터 있었던 다리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40년 전부터 있었어요. 여기 이제 있었고, 저쪽 대우, 저 마리나, 저 대우 저 하면서 저 절로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색깔을 다시 칠했고, 색깔이 좀,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좀 올라갑니다. 자, 갈 때는 이제 건너로 갑니다. 예, 건너서 제가 내려올 겁니다. 자, 양산통도사, 홍룡폭포. 예, 그렇습니다. 고려제강. 오늘도 공장에서 뭐 소리 들립니다. 예, 고려제강 오늘도 소리가 들리, 단층인데, 좀 나지막이 해갖고, 그것은 철강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고려제강 옛날 그대로입니다. 예, 고려제강. 자, 대우 마리나 요 건너편입니다. 요 소토리. 예, 이제 제가 다 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뭐 한 시간 반? 예, 한 시간 반. 예, 한 시간 반 걸린 것. 예, 한 시간 40분. 예, 한 시간 40분. 예. 그리고 요 뒤로 마을이 있습니다. 요 아파트 뒤로. 예, 아파트 뒤로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늘어났더라고 보니까. 이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일로 가봅니다. 이제 이 도로가 위험하니까 안으로 도로를 낸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런 식으로라도 도로를 낸 겁니다. 예. 아, 그때 여름철에 요 다리 밑에 쉰 적도 있었습니다. 요 공장은 좀 바뀌고, 이제 공장은 막 적당한 것만 잘 고르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공장은. 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윈태. 이 바닥이 좀 미끌미끌합니다. 이거. 아이고, 바닥 미끌미끌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 밑에 옛날 그대로 저 사람들 나 있네요. 예, 전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부동산 한번 찍고, 단지 안으로, 저는 오른편에 들어가, 왼편으로 길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대우 마리나. 예, 저 글자 보이네요. 자, 대우 마리나 맞습니다. 요 가격 쌉니다. 예, 그리고 요는 지금 저울로 걸어갈 게, 저울에 가면 상수도 보온 식수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것도 갈 수가 있고, 디산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요 강변 따라서 운동할 길이 많이 늘어났죠, 전에보다. 노후에 전원주택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살면 돼요. 가격 싸다고. 예, 싸요. 굉장히 싸요, 지금. 그리고 아파트 대우 매입하기 때문에, 예, 실용적으로 했어요. 뭐 고급 그런 건 아닌데, 실용적으로 해놨어요.
또 평수 앞에 건 넓어요. 50몇 평도 있고 40몇 평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그 좀 막 개가구. 예, 그러고 해요. 그럼 뭐 관리비는 뭐 그렇지고.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은 좀 손해인데, 전에 들어온 사람은, 뭐 2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은 덕 봤지. 나는 덕 안 보고 그냥 나왔고. 예, 그러니까 뭐 한 집에 한 몇천만 원씩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땅값으로. 예, 받은 겁니다. 지금. 관리위원회하고. 예, 대우마리나. 자, 대우마리나. 예, 소토리 대우마리나. 예, 제가 이제 앞에는 이 대단히 아파트가 없어요. 여기서 양산산 대우아파트가 처음 유일해요. 예, 대우마리나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가게 앞에 슈퍼는 안 갑니다. 제가 거기서 자가치에서 커피 한잔 다 먹었거든요. 예, 안 갑니다. 자,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갑니다. 예. 대우마리나 입구입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비네. 예, 글자가 잘 안 빕니다. 저 페인트 금방 날아갔네요. 쌍글 했는가 그랬네요. 신색깔 쪽으로 쌍글 했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기사가. 내부용을 한 거예요. 외부용을 해야 되는데. 흰글하고 막 한 거예요. 지하 좀 보잖아, 실에도. 예, 전 외부용. 그러니까 태양이 강한 거 해야 되는데, 페인트도 신색깔이라고 막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벽, 내부 벽에 칠하는 걸요. 밖에 단 거지. 그래서 색깔이 바르게 된 거예요. 외부용 페인트가 있고, 거기 있습니다. 저런 거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대우마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우마리 다 왔습니다. 대우마리나까지. 예, 갈 때는 요런, 예,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극기운동입니다. 예, 예, 대우마리나, 요 양산에서 대우마리나까지 찍으러 왔습니다. 예, 예,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는 1000명 일단 넘은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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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양산마, 대우마리나 찍으러 왔습니다. 대우마리나, 이게. 예. 자, 한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단지 안으로.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마리나 마트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예, 전번에 마리나 마트 저 싸게 팔더라고. 예, 건너편에 마르나 마트 저 싸게 팔아요. 예, 아, 진짜 싸게 팔더라고. 이제 보통 그 시골, 제가 봤거든요. 좀 봤거든. 마트처럼. 싸게 팔아요. 그래, 요는 전에 좀 그대로래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자, 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부동산 두 군데 있는데 가격 한번 보고 저는 안 봤는데 오늘은 봅니다. 자, 우리 언제 버리나 가격입니다. 이 부동산 앞입니다. 그리고 예매는 아주 오른편 1억에서 1억 2천만입니다. 34평짜리가. 예, 쌉니다, 이 집 이게. 예, 가한사람 여사. 전원주택 시골에 멀리 가지 말고, 46평 1억 8천입니다. 그 맞네요, 내 생각대로. 그때도 좀 했어요. 조금 비쌌어요. 예, 그때도 정말. 예, 소토 새 지능, 다른 데입니다. 새 지능. 조금 비쌀 거예요, 여기보다. 예,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예, 전세. 이제 지하철 때문에 앞으로, 요는 가격이 좀 올라가죠. 떨어지진 않았죠. 지하철이죠. 나아지니까. 또 장기적으로는 또 지하철이 앞으로 지난다 봐야죠. 예,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 시세가 맞은 거예요. 매매 이 시세가. 53평은 요겁니다. 땅, 큰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 화가나 이런 작품 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향기는 완전 작업실을 하고 도서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책장 책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단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쭉 직진해 갖고 저 안에 전에는 저 왼편에 돌았거든요. 왼편에 돌았거든요. 단지 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휴, 아이스크림 할인점 다 들어와 있네요. 무인 할인점. 앞에가 평수가 제일 넓은 데입니다. 앞에 동이. 앞에 동이 제일 높고, 뒤에가 40평짜리 있고, 이게 이제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이 101동이네. 1동, 102동, 아, 이건 그대로 맞네. 103동. 그때 103동 저 뒤에 있었거든. 저기 103동이고요. 103동. 103동이거든. 아, 103동. 아, 104동. 아, 104동이 새로 지은 거다. 104동이 새로 지은 겁니다. 한동 지었네. 한동 지었고. 어? 이것도 달아 지었네. 이게 안 컸는데, 이게 안 컸습니다. 103동, 104동 저 하나 지었는데, 101동, 102동, 예, 104동 저 한 동 지었습니다. 저 뒤에 저거. 자, 저는 지금 요 단지 안에 다 보여드리고, 여기 할머니들하고 많이 계십니다. 여기는. 그리고 좀 테니스 코트 전에 있었는데, 오른편에. 테니스 코트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저거 달아낸 건 저건 지금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옆에다가. 네, 달아낸 건 아마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101동도 크고 좀 키한 것 같아요. 저 옆에 지금 테니스 코트 좀 크게 있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로 쳐져졌고 테니스 코트 장부터 있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산 진흙에서는 먼저 출퇴근하기 좋아요. 테니스 코트 장부 들어있을 겁니다. 예, 테니스 협회 위주로 테니스 또 안에 회원들 위주로 이게 움직여졌거든. 이게 아 여기죠. 지하 없었는데 지하 이었네. 아 그럼 테니스 코트를 테니스 코트가 아 이것도 아 이 103동을 이렇게 달아지 있습니다. 아 테니스 코트가 없어진다. 테니스 코트가 없었네.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막 주차장 다 이었군네. 테니스 코트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밖으로 보냈네. 저 문이 어디 있나? 계속 코트를 없앴습니다. 딴 데도 하도록 계약을 하고. 이제 전에 계속 코트를 저것도 저런 거 없었는데, 103도 새로 지은 겁니다. 저거는. 새로 지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마을을 한번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뒷 마을로 한번 올라갔어요. 마을 입구에 있으면 이제 마을은 가진 않고 아 그냥 이렇습니다. 아, 관리사무소가 좀 많이 이제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용하니까 1시간 지금 50분 됐습니다. 50분. 1시간 50분 됐습니다.
여긴 지금 산이 하기 때문에 그것 한 시간, 예, 두 시간 잡는 게 맞았네요. 예, 두 시간 잡는 게 맞았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요, 마을도 공단이 있고, 예, 그 공단이 많이 들었었네요. 마을 뒤쪽에도. 전원주택보다. 예, 공단이 좀 많이 들었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산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예, 제가 바닥 신발이 미끌미끌합니다. 아, 전에 여기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예, 오른쪽에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기 뒤에 절한 게 들었었고, 예, 절. 절 들었었고, 아, 저것도 새로 지었네. LG, 아, LH 공사. 이쪽 없었습니다. 조공. LH 공사 아파트. 저거 새로 들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요, 아까 1억, 뭐, 2천? 예? 서른 몇 평, 1억 2천입니다. 어, 평당 300 정도 되겠네. 뭐, 300, 1억 2천이고, 1억에서 1억 2천이거든요. 34평이니까 그렇네. 300만 원 되네요. 딴 데는 다 뭐 천만, 부산은 천만 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좋아서 괜찮습니다. 저는 막 크게 막 가격이 튀어 오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당장 퍼져먹기 이제 거리가 멀고 하니까 조금 차를 어디 떼놓고 그래야 돼요. 그건 지금은 이제 점점 옛날보다 좋아지지. 지하철이 가까우니까. 아, 아, 이거 좀 많이 들었었네. 여기까지 많이 들었었네. 지금 여기가 좀 농토였거든, 전번에. 이 주변으로는 저 지금 빌라처럼 생긴, 저는 없었다. 이 새로 생긴 데 전부 다. 예, 새로 생긴 게 저게. 이건 그, 저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게 아파트가 가리거든. 아파트 가리요. 예예. 예. 그래가 좀 뒤에 다 들었었네. 예, 예, 다 들었었습니다. 저거 제일 빠요. 이 상이 나요. 저대고 감비열 마을 맞습니다. 예, 감비열 마을. 그래, 이건 주차 공간이 참 좋아요. 주차 공간이 전혀 넓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 산대 그게 좋아갖고, 여기까지 뭐, 아, 저는 제 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한번 걸어오면 되고요. 중앙아파트 저도, 예, 주공 저도 괜찮네. 네, 주공 저도 괜찮습니다. 주공은 이 단지를 이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좀, 예, 약간 널쩍널쩍하게 합니다. 개인주택은 딱딱 좁잖아요. 지금 주공은 중간에 많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네, 저 늘쳐갑니다. 예, 주택공사. 예,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크게 내리지도 않았어요. 예, 가격이. 조금 내리면 조금 오르고 그렇지. 아까 50몇 평 1억 8천 아닙니까? 그래. 50 이제 땡글 쭉 땡겨 그래요. 3, 50, 300 조금 넘네. 땅값, 건축부 다 포함해갖고. 어, 34평짜리 보는 뭐, 1억 같으면은. 그 뭐, 예. 침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짐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올 것도 가구 새로 사 오든지 그래야지. 아, 저는 다 여기서 멀어서 지금. 저 멀어서 이제 요 하면은 옥상도 없고. 저 옥상도 없고. 아, 이 마리나 마트. 예, 여 밖에 새로 지었습니다. 2층, 3층인데. 예. 3층에 새로 지었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이제 산막 공단이 공단 같은데 지금. 예, 그렇죠. 마리나 아파트, 대우 마리나 아파트 방문하고, 저는 지금 빠져나갑니다. 자, 오른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요 마리나. 요 강변 나섬지, 그 다음 요 위에 가면은 요 위에 상수도 식수 있고, 그 다음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 잘 안 다니는 등산로, 자, 깊이는 안 갔는데, 예, 더 깊이는 안 갔습니다. 한 30분? 한 시간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예. 또 벤치 같은 건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건데, 그 당시 벤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 대아파트 사람들 당기고, 이제 지금은 그때는 또 뒤에, 그 시에 같이 당기는 분도 계셨고, 부산시청 그 당기는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공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그분 만나면 그 당시 그분은 저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시에 계셨을 때고, 저는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 저보다 연세가 많았죠. 예. 지금은 어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상황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중요하다. 예, 그런 느낌, 이제 지금은 생각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자, 저는 오른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자, 여기는 건널도 좀 있고, 여기 가면 파크 골프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이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여기요. 뭐 낚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주민들 뭐, 그래. 고기 잡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물 만족 이런 건 정도는 합니다. 예,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소식주의자 미즈노 남복구, 남복구 남북이란 뜻인데요. 미즈노 남북 이름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예, 미즈노 남복구. 그분이 현재 소식주의자. 예, 거기서 나옵니다. 예, 부자들은 병들어 죽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쟤는 그러죠. 돈은 불행의 씨앗이다. 가난이 행복이다. 예.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이 있으니까 돈 쓸려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모임에 가서 뭐 골프도 치고 또 끝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먹는 게 뭐냐면, 뭐, 장어구이, 무슨, 예? 뭐, 불고기, 회, 이런 겁니다. 골프 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무슨, 또 여자 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예? 그러니까 돈이 없었으면 도서관에 앉아서, 이런 이제 책 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의 할 시간들이, 그렇게 사교한다고, 만난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경쟁적으로 되고 또 같은 이제 뭐 동료끼리 이제 누구 만난다 그러면 또 호기심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조영 회장도 자기 뭐 아산병원이라고 한 있었고 삼성 이병철 회장님도 지금 삼성병원이라는 게 자기 단독 그것도 있잖아요. 병원. 그렇지만 다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예. 그 정도, 그 뭐, 돈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진단을 받아갖고, 최고의 약을 다 썼을 건데, 그 병대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거 계속 앞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마음을 비워놓고. 제가 이제, 저는 그 저한테 이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 예,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게 우주인이란 말이냐,
예, 저는 인간을 그 한 사람이 우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 존재가.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것도 우주인도 생각해 봐요.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매우 발달된 우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자, 만약 이래 화성에 갔는데, 그 화성은 잘 됐고, 또 지구원한테 멸망해버렸다. 그러면 화성 인구가 다시 이제 지구로 다시 오는 거지. 쳐들어오는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AI를 넘어서갖고, 예, 또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들을, 그 발전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인간을 만들고, 이 삼라만상을 만들고, 예, 그런 분들을 저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매우 발달된 인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사람의 종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간 눈에는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AI가 이제, 더 발전되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망토. 그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게 반대편 그 카메라를 해가 고조를 딱 보여주고, 그거는 보여주면서 이제 그 모색. 숲속에 있으면 숲속 볼 찍어갖고 딱 자기 앞에다 보여주니까 똑같아 안 보이는 거지. 숲속이 보이는 거지. 그 숲속을 인쇄한 걸 보여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눈속임을 하는 거죠. 하늘에 막 날아다니기도 구름 모양처럼 해서 날아다니니까 눈이 안 띈 거지. 그것을 지날 때 그 뒤편에 있는 구름을 앞에 나타나게 보여주거든요. 소리 없이. 그래서 구름만 이렇게 보이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제가, 예,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감, 이런 소리를, 그래, 제가 어제부터 제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구분되어야 되겠다. 난 천지 신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에도 이래 보면은 천지 신명이라 발음을 해요. 예수님 글을 하기 전에는 천지신명, 천지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 뭐, 천지신명이라는 한마디로 최고의 신이다.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천지신명. 인간을 만들고, 동식물을 만들고, 지구 삼남만등을 만드는 그 주체. 인간이 이제 그 만든 주체를 천지신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AI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그 앞으로 100년 뒤 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뒤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인간 생각 어떤 부분들 인간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뭘 만들어 봐라 이러면 버둥 만들고 예, 막 그렇게 한다거나 작품도 버둥 만든다고 이런 게 100년 뒤에는 어찌 되겠냐 또 1000년 뒤에는 어찌 되겠냐입니다. 여기 새로운 또 생체, 인간을, 새로운 또 생물체를 만들어가고 또 화성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발전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예수님이란 건 과연 뭐냐 말이야. 신이 존재했다 그러면 그 발전, 나 죽지 않는다 이거지. 무슨 수를 그걸 살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발달된 무기를 해갖고 그 병사들을 그 옛날에 그 뭐 로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다 처치했다 이러지. 그 따발총 한 대만 있으면 다 정리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돌아가셨다는 자체가 지금 인간이고, 그, 안 돼.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살았다 그러면 살아났다 하는 거, 살아났고, 뭘 하셨냐, 이게다. 살아났고, 뭐하라. 그 말은 만드는 내가 그러나. 그랬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밝히고 예, 우리 신에 대한 그 경외심을 드러내서 그 우리가 또 사후 세계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제 지금 생각으로서 제가 저한테 이제 그런 신이 와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후 세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1년이냐 100년 뒤냐 그건 잘 모르지만 있다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요.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예. 눈에 안 보고 저 뭐 성경책이나 보고 그것은 나는 그거 아니고요. 성경책 앞에 약간 몇 장 읽어보고 집에 성경책 한 건 있고 새 책 4만짜리 거 다 있는데도 읽어보잖아요. 딱 몇 장 읽어보니까 이렇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신은 그 책을 만들진 않습니다. 책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신이 무슨 책을 만들겠습니까? 예. 그래도 신이 그 의미가 없어요. 신이 신인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만든 자체가 신을 못 믿는다 이거고 또 그 다음 신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능력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 책을 만들면 그래가지고 그보다 몇 배, 수천 배 뛰어난 능력이 많은데 그거는 기록을 안 한다. 그거는 신을 무시하다. 예. 그럴 땐 그 책 자체를 만든 자체가 지금 신에 대한 모독이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유튜브입니다. 예, 극기운동 유튜브입니다. 오늘 소토리 대우아파트 찍으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구독자 벌써 1000명 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제가 구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를 합니다. 예, 유튜브입니다. 자, 등산 극기운동. 극기운동은 병이 다 났어요. 예, 신이 극기운동 하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인간이 만든 모든 걸 거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설명하고 있어요. 신에 대한 개념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혼자 산다고 그 할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적어 놨습니다. 그 예수님 부처님 그러나 그분들은 다 이제 저처럼 신이 왔었다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성인으로 이렇게 신처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 실제 신은 따로 계신다. 예수님 부처님들이 바라봤던 그분 부처님은 그 차지로 맨발 벗고 막 당기셨잖아요. 차지로 그걸 어떤 실체를 찾으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모 마리아도 기도하신 사진이 많이 나오고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 성인에 속한다. 그 몸속에 신이 와있다 한 그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니 또는 그 신께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피해를 안 보고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러면 신이 또 인간들을 또 해롭게 하지 않고 그분을 이렇게 뭐 사업도 해도 잘 되게 해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절에 가서 꼭 빌고 그게 아니고 옥상에서 방에서 이런 그 잔디밭 위에서 예 빌면 돼요. 저는 그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상에 가서 빌고 예 그 빌어요. 빌고 그거 하고 또 가면서도 그거 하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그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예 그래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제가 봉사에 마음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 몸도 좋아지고 이럴 때고 또 신에 대한 이 경외심과 예 이런 존경심과 그리고 항상 자 그럼 저는 100% 믿는 거요. 예, 믿는다. 자 어느 분이 거기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자 신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고기 뭐를 몇 그램 뭐 묻고 그거 뭐 가지 마시고 그거는 단백질에서 콩에서 그 단백질이 나옵니다. 고기를 꼭 먹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의사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는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요, 업자들한테. 예? 저는 그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채식해서 다 줬어요. 예. 그 지금 소가 그 저 채식을 해서 그렇게 살을 살코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육식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 보면 되잖아요. 소, 토끼, 그다음 사슴, 노루, 그다음에 기린, 다 순합니다. 그리고 이빨 구조가 다릅니다. 육식을 하면 뜯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 질기거든요. 뼈 같은 거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도깨비처럼 밑에까지 덮는 그런 이빨이 필요해요. 육식을 뜯어먹기 채식은 안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러고 이때까지 또 불교도 채식하라 하고 있고, 5000년대 불교가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채식이 맞다. 단, 그러나 한두 번 먹는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니고, 그 한두 번 먹으면 해갖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그 맛을 못 잊고 먹게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저는 틀렸다고. 전 단정을 짓지만 또 제 말이 틀렸다 생각하시면 고기를 드십시오. 뭐 600g 드셔보십시오.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드는 게 좋습니다. 황성수 그분도 의사님, 그도 의사입니다. 계란 우유 또 먹어. 그 먹으면 안 된다 해요. 계란 우유 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저는 그거 다 멸치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계란 우유, 멸치. 예, 계란 우유. 황성수 그분 의사고 다 의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제 주장이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한 데 있습니다. 예. 아, 바람이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때리는데요. 저 밑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바람이. 예, 불어오고 있어요. 자, 제가 갈 때는 건너편으로 쭉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상점만 다 보이는 거고요. 조금만 나오면은 이게 강이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길 따라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가 갈 때는 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런 도로가 없었어요. 저 대화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로가 있어갖고 이렇게 걸으면 돼요. 계속. 그럼 저거 1시간 반, 또 가면 3시간 걸리는, 그 3시간 운동하면 돼, 하루에. 매일 3시간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 채식하고, 그 다음 때에 따라서 뭐 고기도 한 번씩 드셔도 돼요. 예, 그러나,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빨도 제가 뒤 아팠는데요. 예, 제가 고기를 안 먹고 하니까 이빨이 안 아파요. 아픈 데가. 예, 예. 그리고 육식 계란을 먹거나 이렇게 하신 분은 계속 이빨이 아파요. 그분은. 저 여문글 못 씹다 하시더라고. 이빨을 새로, 치과에 가서 새로 다 갈아였어요. 아프다 하더라고. 저는 이빨이 두 개 뽑아져서도 안 가고. 그냥 내가 이제 채식 안 하고 단백질. 단지 제가 먹는 거는 라면 정도는 사실은 먹어요. 라면도 그 육식은 아니지만 또 안에 소고기 가루가 좀 들어갑니다. 예, 기름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수프는 제가 이제 국물만 안 먹고 건더기만 먹고 또 일차 면은 제가 한번 삶아서 버립니다. 팜 육은. 예, 버리고 일부 조금 있어,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끓입니다. 그리고 면을 또 이제 또 한 번 더 끓여서 건더기만 이렇게 먹습니다. 나는 국물은 이제 몇 숟가락만 더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우선 소금. 라면 한 그릇 다 먹으면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금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걷다가 무슨 어지러워 넘어졌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뭐냐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뭐 그 땡볕은 많이 안 나지만 또, 저 하루에 평균 3시간씩 이렇게 걸어요. 나무 속에도 걷고, 땡볕에서도 걷고, 예, 오늘은 땡볕까지는 아니지만, 땡볕 비슷해요, 오늘은. 예, 이제 이거 산속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로수는 있어가지고 좀 도움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 그래, 비타민 D, 제가 팔을 좀 그집니다, 이렇게. 네, 팔을 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팔을 그집니다. 하루에 이제 집에 있으면 좀 집 한 번 이러다 가만히 있어 봤어요. 진짜 막 냉장고 가서도 금방 꺼내 먹고 좀 이따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또 좀 이따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좀 보다 또 다른 거 보고 계속 먹어요. 아, 그 안 되겠더라고. 심지어 그래서 감방은 계속 먹고 감방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한 공복이 되는데 좀 많이 먹어요. 알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걷는데 단지 이제 다리 근육은 좋아졌어요. 예, 다리 근육은 막 다리 근육이 지금 예, 이제 인생 살아갈 때 막 최고로 막 지금 늘고도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 발가락이 아픈 발가락이 아프지 다리가 아프진 않아요. 무릎이나 이 허벅지가 아프진 않아요. 발가락은 좀 아파요. 제가 발가락은 좀 아프고 아파도 이제 그 계속 그 걸어보면은 또 처음에 아파도 이제 계속 걸으면 저기 덜 아파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무릎이 나가고 한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몸 전체의 비중에 비해서 이제 다리가 지금 다리 부분이 더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몸 전체. 그러니까 위에 지금 내가 뭐 80kg 다 걷으면요 그 무릎이 부담이 많이 가겠죠. 다리통도 굵고 이래야 되면 또 상체가 하면 그거 다리 그 무릎이 이런데 부담이 많이 가. 저는 몸무게 가벼워요. 상당 상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 무릎이 아픈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쉬엄쉬엄 지금은 제가 힘이 안 빠지려. 지금은 어제처럼 힘이 좀 이렇게 팔도 시두르고 막 해요. 아, 바람 때문에 그런가 예, 덜 더워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고 좀 이제 더 걸어봐야 알겠고요. 아, 아까 뭐 차 같은 거 땡기는 거 사진 차가 없으니까 영 거기 스트레스 적게 받네요. 예, 마음 편하고 막 이래. 그 자전거도 없으니 너무 좋아요. 이쪽 길이. 예, 자전거, 뭐, 저 자전거, 막, 저, 낙동강 걷기 36km, 그, 아, 자전거, 쌩쌩 지나가는데요. 인가가 크거든요. 여기까지 안 오거든, 또 사람들이. 자전거, 사이클들이. 저 위로 산랑진으로 올라가 버리지. 옆으로 안 빠지거든요. 그게 저 앞에 한 분 가는 거, 한 분 계시고, 요 뒤에는 한 분도 없어요. 안 와요. 하루에 10명도 안 걸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 길을. 예, 제가 이제, 건너편 한번 걷고, 이쪽에 한번 걷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하루 10사람, 뭐 20명도 안 건다 생각해요. 저 밑에는 또 많이 왔다 걸어요. 왔다 갔다, 막 동네 부근에는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래. 예. 그 요는 공기가 이제 암남고원처럼 그렇게 썩 좋은 곳 아니에요. 또, 해동호처럼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산소가. 그냥 막 이제 햇빛 보고 햇빛 쬐고 예 그런데 그대고요. 이제 좋은 거는 치유가 되는 거는 암남공원 그다음 해동호 예 그 치유가 되면 이제 산소를 많이 마시니까 몸에 활성산소로 자꾸 들어가 중화를 시키니까 나쁜 산소를 활성 막 예, 중화를 시키거든요. 산소가 들어와서 중화시키니까 참 좋다. 뭐 몸이 가뿐하다 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모여갖고 이제 장수가 되는 거. 하루하루 어떤 걸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느낌에. 막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의 그, 저, 상체 리듬이나 능력을 또 내일로 끌고, 하루하루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장수의 비결이에요. 막 몸을 좋게 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장어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고. 마지막 그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하루하루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쉽게 말하면 노화가 된 상태에서라도 그 어떤 능력을 하루하루 끌고 가는 그게 극기 운동이다, 이겁니다.
달리기나 이런 거는 막 한번 좋아지지만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급작스러운 하지 말고 서서히 함으로 내장도 서서히 변하고 또 간도 서서히 변하고 이렇게 해서 몸 전체를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뭐 몸의 자유로울성이 몇 개 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이 최고다, 거기 운동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 막 밟고 당긴다고 다리 근육은 좀 효과가 나겠지요. 그러면 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목 운동도 됩니까? 걷기 운동은 목 운동이 돼요. 목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뭐 뒤로 돌아 뭐 뒤로 한번 설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는 안 그렇잖아요. 달려야 됩니다. 막 달리다 보면 앞 조심해야 되고 달리다 보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빨리 그만둬야 돼요. 예, 신이 만든 거. 예, 그 걷기 운동. 뭐 신발을 벗고 걷든지 안 벗고 그건 관계없어요. 예, 그 신발을 벗고 그러면 또 그것도 도움되고, 예, 그 도움도 또 신발을 신고 그러면 또 많이 걸어요. 많이 걸고 또 막 그 할 수 있고 장거리 같이 다 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병이 안 들었는데 암이 안 걸렸는데, 예, 그 막 그거 할 필요 없고 그게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음식 조절 안 하고. 고기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그, 맨발 걷기 한다고 뭐 할 겁니까? 그건 맞지? 그러니까 음식도 조심하고, 예, 나쁜, 그, 여러 가지 행동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맨발 운동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하면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의 변화를 이제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장거리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걷기 운동, 맨발 걷기 운동 장거리 할 수 없지. 발이 아파서. 예, 막 조금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또 맨발 벗고 있으면 돼요. 집에서 그냥 맨발 벗고 이랬으면 어느 정도 시원해져요. 많은 효과가 있어요. 맨발을, 양발을 벗어버리면은. 예, 집에서 있을 때는 그냥 가자마자 양발 딱 벗어버리면은 상쾌합니다. 예, 그 자체가 벌써 이제 방전이 된다는 이야기고, 예, 상쾌해요. 예. 그럼 쟤는 이제 종합적으로 극기 운동이다. 이제 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많이 걸어야 또 생각도 하면서 그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중간 정도는 왔습니다. 지금 중간까지는 안 되고요. 여기 지금 한 3분 1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간 3분 1. 네, 3분 1까지. 자, 여기까지 촬영을 그러면 양산천변 3분 1 지점까지.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예, 양산천변, 오른편 양산천변 3분 1 지점까지. 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3분 1. 이제 3분의 2가 남은 겁니다. 지금. 예, 3분 1은 왔다. 3분 1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천변, 오른편 양산천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어서 보면 왼편이죠. 예, 반대편. 반대편 양산천변 3분 1 지점까지. 예, 촬영을 마치겠습니다.